안녕하세요. 포화사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데, 조립제법, 뭐? 연속 조립제법의 활용에 관한 한 가지를 더 알려주려고 해.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 있을 거야. 연속 조립제법, 어떻게 연조립제법 활용하죠? 이런 것들. 똑같은 형태의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는 것들은 연속 조립제법으로 샹샹샹, 숑숑숑숑 계수들 금방 구할 수 있다. 알고 있죠? 아예 유형 자체를 정리해 줬었어. 뭐라고? 똑같은 형태의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는 계수들을 구할 때에 연속 조립제법 활용하면 쉽다 이거지, 그치? 다음에 또 어떤 다항식이요? 완전 제곱식이나 뭐 완전 세제곱 상관없어. 나누어 떨어질 때, 완전 제곱식 그걸 쪼개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 또 나누어 떨어져. 기억하고 있지? 기억해야 돼. 그런 것들은 연속 조립제법을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규칙적인, 뭐라고요? 규칙적인 그러한 형태로서 차수가 뿅뿅뿅 올라가거나 떨어져. 어? 규칙적 형태로 다항식이 정리가 되었을 때 연조립제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문제를 증명하고 정리해 가면서 풀어보도록 할게. 문제는 다음 같아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차 다항식 pnx가 있습니다. 첨자 변수 나왔어요. 누가 변수죠 지금? pnx인데 당연히 이거는 x에 관한 식이기도 하지만 관건은 이거야. 자연수 n이니까요. 요놈도 변수야. 요거 지금 자연수 n. 요거 첨자 변수. 첨자 변수는 잠깐 얘기해주면 어떤 위치가 요런 자리에 첨자는 뾰족할 점, 세밀할 점, 작은 글자 변수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나 정수의 변수는요. 첨자 변수 많이 써. 나중에 수열 가서 또 얘기해줄게. 수열 가서.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지금은요 여기 위치하고 있네, 그렇지? 하여튼 저 n은 자연수라고 하고요, 변수입니다, 변수. 자, 그래서요, 썼더니 엥마일, 엥마이, 엥마삼, 땡땡땡, 엥마엔. 이 시작체가 엥마일, 엥마이, 엥마삼 하고 어떻게 해요? 예, 땡땡땡, 엥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도 당연히 여기 있던 것들이 x가 변수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요 n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n이 만약 1이라면은요 여기서 끝나는 거 1차식이고 n이 2라면 2차식, 3이면 3차식. 어? 당연히 여기까지 갔으면 몇 차식? 쇽쇽쇽 x에 관한 n차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래. 자, 이때요 2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 이거는 x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지금요? 3차식이죠. 3차식이요 다음 같아요. a 더하기 p b 곱하기 px1, p1x.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더하기 c 곱하기 p2x, 그렇죠? c 곱하기 p2x. 다음에 d 곱하기 p3x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래. 이때 a, b, c, d 값 구해서 더해봐라 이런 얘기다, 그렇죠? 아는 사람이면 간단히 풀 수 있는데 이제 안 것까지가 좀 어려우니까 설명 잘 들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써놓을까? 연속 조립제법을 이용하자. 선생님 몇 가지 알려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똑같은 형태의 내림차순을 정리할 때, 똑같은 형태의 내림차순이 오림차순이건 하여튼 다항식을 정리할 때 또는요 완전제곱식 이상으로 어떤 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때에 활용하면 좋다. 이거 하나 또 보도록 하자고. 규칙적인 그러한 차수로 나아갈 때 연속 조립제법 다시 한번 써볼게. 얘는 몇 차죠? 1차식이에요. 그쵸? 왜요? n이 얼마? n이. 요 n. 요 1이니까 1차식. 얘는 몇 차식이죠? n이 2일 때나 여기까지 2차식. 얘는 몇 차식이죠? n이 3이니까 3차식. 그러니까 요거부터 써볼게요. 자, d 곱하기. 일단 p3x가 뭐야? 아니, 여기다 3 넣어봐. 3 넣어서 어디까지 진행한다고? x-3까지만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p3x는요, 이거죠. 엥마 1, 엥마 2, 엥마 3.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다음에. 그럼 p2x는요, n이 2일 때니까 여기까지만 진행된 거지. p2x가 이거야. 엥마 1, 엥마 2, 2차식. 따라서요, 여기는 더하기 c 곱하기 얼마입니까? 엥마 1, 엥마 2 이렇게 돼요. 다음에 더하기. p1x는요, 당연히 여기까지 엥마 1이죠. 곱하기 b가 있으니까 b하고요, 엥마 1. 다음에 더하기 a요, 이렇게. 지금 이 식을 위에 있는 식 p1x, p2x, p3x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다. 알겠어? 됐어.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봐요. 얘가 지금 몇 차입니까? 3차, 2차, 1차인데 규칙이 있어요. 봤더니요. 봐요.
3차인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잖아. 뿅뿅뿅뿅뿅뿅. 어, 그렇구나. 다음에는요, 이런 게 갖고 있는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다음에는요,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자 모든 항의 공통인 게 이게 있어요. 다음에 노란색이 있어요, 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면 연속 조립제법을 우리가 뿅뿅뿅뿅 DCBA를 구할 수 있다. 가봅시다. 자자자. 일단은 문제 풀어놓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더해주도록 할게. 봐. 자 저기 있던 거요. 좌변 3차항 2, 3차항의 계수 2, 2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3, 1차항 0, 0 주의하시고 상수항 1. 자 얼마로 시행합니까? 일단 이거 액마일로 묶을 거니까 원리 알아야지 돼요. 액마일 1로 시행합니다. 시행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조립제법 떨궈 조금 더 짧게 쓸게. 짧게 쓸게. 이렇게. 자 1 떨궈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하면요 0 나와요. 그렇죠? 됐죠?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이 빨간색을 묶은 다음에 나눴을 때에 0 나왔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곧 A예요. A. 이놈이 A야. 다음에 묶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몫을 액마이 노란 걸로 묶어주면 묶어주면은요 2로 시행합니다. 그렇죠? 묶어주면 떨궈요. 곱해 더해 곱해 더하면 5요. 그렇죠? 이 5가 뭐냐면은요 네, B예요. B. 이놈이 B. 다음에 이제 마무리 마무리. 자 노란까지 묶은 다음에 다시 액마 3으로 나눠주면 역시 액마 3, 3이죠. 자 떨궈 놓고요. 곱해 더해주면요 9요. 따라서 2가 몫이니까요 D고요. 얘가 C요. 얘가 C, D 이렇게 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이걸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요 저렇게 써놓고 뿅뿅뿅뿅 뭐하래요? 더해주라고 했나요? A, B, C, D 더하래요. 더해주면 11에다가 16, 0,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이게 왜 A, B, D, C, B, A가 되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렇죠?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앞서서 연속조립제법의 활용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이면 쉬워. 자 여기서 뭘 끄집어낼까. 일단 액마일을 묶어주는 거지. 여기까지 해서 액마일을 묶어주는 거야. 잘 봐. 액마일을 묶어주면은요 앞에는 이제 D, X-E, X-3이 남아있고 더하기 가운데 건 C, 액마일 플러스 B, 문 닫고 얼마입니까? 플러스 A예요. 읽어봐, 읽어봐. 자, 저기 있던 3차식을, 좌변의 3차식을 액마일로 나눴더니 몫이 있겠지? 그 몫이 요놈이야. 그 몫이 요놈이야. 나머지가 A야. 따라서 얘가 A야. A는 0이야. 나누어 떨어졌네. 그치? 이해갔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 다음 단계. 그 빨간색 몫. 이 몫을. 여기서 액마이, 액마이요. 그쵸? 액마, 아, 어딨어? 여기 액마이다. 쏘리. 아까 액마이 그 중에 액마이어야 돼. 그죠? 액마이, 액마이. 여기 있던 액마이를요. 앞으로 쭉. 요 목만 쳐다봐. 요 목만 쳐다봐. 그 몫을 액마이를 묶어주면. 앞에 뭐가 남아요? D하고요. 액마 3 남죠? 다음에 또 플러스 얘는요? 어, 뭐야? 다시요. C 남죠? 플러스 C. 남고요. 문 닫고, 플러스 B요. 다시 한 번. 요 식에서 액마이를 묶어주면은요. 몫이 D, X-3하고, 플러스 C 남고요. B는 나머지. 따라서 이 몫을, 빨간색 몫을, 누구 나눠줘? 액마이로 나눠줬더니 또 몫이 있겠지? 그 몫이 요놈이고요. 나머지가 B예요. 따라서 요놈이 얼마다? B다. 이것이 O, P. 나머지 그 몫을, 그 몫을 누구 나눠줘? 액마 3. 즉, 요걸로 나눠줬더니, 몫이 D고, 나머지가 C다. 몫이 D고, 나머지가 C다. 이런 원리인 거야. 이해갔죠? 앞서서 내림차순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형태를 내렸을 때는 얘를 똑같은 놈으로 시행하면 됐던 건데, 지금은 규칙적으로 3차항, 2차항, 1차항에서요. 3차항에 공통인 게 있어. 응. 그걸로 맨 처음에 시행하고 다음 두 개가 또 공통인 게 있어. 그걸로 다음 시행하고 규칙성 있게 차수가 다운되고 있다. 이렇게 연속 조립법으로 DCBA 계수들을 구할 수 있다. 정리됐습니까? 알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1로 시행해, 2로 시행해, 3로 시행해서요. 정답 A, B, C, D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수거리 해결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해 두시고요. 돌아와서 이 문제는요. 자, 이것도 당연히 변수야. 변수인데 여기 있던 첨자 변수요. 요놈도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요놈이 1, 2, 3 변할 때 1차식 요거, 2차식 이것, 3차식 이것 일단 쓸 수 있어야 돼. 써놓고 쳐다봤더니 아하! 연속조립제법에 활용이 가능한 문제였다.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